제품을 조립하기 전에 먼저 한번 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분해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받은 그대로요. 이거 상부 킷, 상부 킷 세트랑 또 대표님이 요, 그, 뭐야, 리시버 뒤쪽에 있는 버퍼, 이 픽카트니로 바꾸는 이 아답터, 이것도 별매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용도가 뭐냐면은 기존의 이 A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 있어서 스톡봉을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스톡봉을 그대로 사용을 할 때는 요 버퍼만 빼고 요거를 바로 상부 리시버에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버퍼를 빼게 되면은 이제 요거, 요런 아답터, 요런 것들은 기성 제품도 나오긴 한데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요거 같이 왔습니다. 왔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어 쪽에 쓰는 부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매뉴얼 한번 읽어봤는데 그 부품이니까 이건 나중에 조립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한 게 기존에 마루이 MWS의 순정 이 챔버, 순정 챔버래, 순정 그 호법 유닛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호법 유닛을 제작을 했는데 지금 급히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 아노다이징이 안된요 지금 아노다이징 전에 요 하기 전 제품 요 세트로 보내주셨어요. 뭐 요거는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상태도 이쁘지, 이쁜 것 같아요. 은색인데, 은색이라서 상당히 이쁘대요. 보시죠. 오히려 뭐 은색 나쁘지 않은 것 같으면 굳이 블랙으로 안 하더라도. 아무튼 요것도 조립을 해서 쓸 거고, 조립에 필요한 나사가 두 개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요거는 그 바렐 락을 푸는 전용 공구예요. 얘는 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구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테스트 해보겠지만, 요 마루이 MWS 전용 바렐 락 푸는 요 공구로 될지는, 근데 사이즈가 지금 보면 달라요. 달라서 아마 안 되지 싶어요. 그래서 요 전용 공구를 써야 된다는 것,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외에는 뭐, 요 부품이 뭔지 모르겠는데, 장전파인가? 아무튼, 요, 옵션 장전파 같아요. 요건 폴리머인데, 요건 알루미늄으로 된 장전파. 요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일단 분해를 해볼게요. 저도 이, 사장님이 링크를 주신 그 페이지를 보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칼라 파트는 나중에 요 작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를 그대로 쓸지, 도색을 해서 쓸지는. 그리고 앞쪽으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아답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요거까지 요렇게 요거 두 개. 그리고 핸드가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나사를 다 풀어도 이 핸드가드가 풀리지만 굳이 우리는 그것까지 풀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요 육각 나사 하나만 풀면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게 3mm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mm 육각 렌치가 있네. 3mm짜리 육각 렌치로 풀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풀어줄게요. 지금은 이렇게. 나중에 조립할 때는 록타이트를 다 발라야 되겠죠. 이렇게. 예. 풀고 다음에는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뭐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툭 치면 빠지기는 빠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품 상태다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빠지네요. 그러면은 요 상태고요. 요 상태에서 일단 볼트 캐리어 맞다. 요걸 볼트 캐리어 안 뺐네. 요 뒤쪽에 볼트 캐리어 뒷부분은 지금 고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빡빡하게 이게 잘안 빠질 거예요. 그럴 때는 요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좌우유격을 주다 보면은 이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벌써 이만 빠졌죠. 예, 요렇게 빼게 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뒤에 있는 버퍼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같이 하고, 볼트 캐리어는 요거는 요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민 상태에서 요 홈이 있죠, 요 홈이. 요 홈까지 요게 와야 돼요. 요렇게 가서 요것만 이렇게 싹. 요 상태 살짝 위로 들면은 요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멍에 딱 걸려야 빠지게끔 되어 있죠. 이 구멍에 요렇게 여기 딱 요렇게 요게 요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데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 위치에 오지 않으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딱 빼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웃바렐을 빼기 위해서는 요 바렐 락을 풀어야 되는데 요때 같이 동봉된 이 공구가 필요합니다. 이 공구를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넣어서 꽃피거든요. 딱 꽃피게 되면은 요 몽키 스패너를 통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풀리네요, 손으로. 지금은 고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풀면 풀립니다. 이거 자석 한번 붙여볼게요. 지금 얘는 스틸, 아웃바렐은 스틸, 리시버는 스틸이 아닙니다. 핸드가드도 스틸이 아니고 볼트 캐리어도 알루미늄 볼트 캐리어고요. 이런 부분도 요 이제 장전바 이런 것들은 우리가 K 시리즈 이 장전바 잘 부러지잖아요. 뭐 그런 거 염두에 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고 부품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부품들 이런 부품들은 다 스틸이네요. 예, 이런 부품들은 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들은 다 스틸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은 예, 아웃바렐을 이제 풀었죠. 아웃바렐을 뺄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 빼는 이유는 요 후보 챔버 유닛을 장착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요거는 이렇게 손으로 깔짝깔짝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렇게 너무 힘주지 않고 뭐 요거까지 풀어가지고 요 안에 있는 유닛까지 다 교체를 할수 있지만 굳이 지금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걸 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핸드가드 아웃바렐을 다 교체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그 이너바렐과 챔버 유닛 꽂고 요 저기 여기에 요 안쪽에다가 요그 후법 유닛을 꼽습니다. 일단 후법 유닛을 한번 꽂아 볼게요. 꼽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분해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끝납니다. 끝나고 이 MWS 조립을 할 때는 제가 이게 MWS 컨버전 킷이다 보니까 이렇게 MWS에 이 하부 리시버는 있어야 됩니다. 하부 리시버가 있어야 되고 상부 리시버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상부 리시버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바로 이 노즐을 여기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즐 세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이 챔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이 상부 리시버 요거를 지금 분해를 해서 쓸지 지금 요 있죠 볼트 캐리어 쓸지 아닐 제가 요 노즐은 제가 MWS를 몇점 갖고 있다 보니까 스페어 노즐들이 좀 있어서 이걸 쓸 거고 지금 호법 챔버만 쓰면 되는데 요거는 그대로 두고 호법 챔버만 따로 하나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은 상부 리시버 두 개를 쓸수 있는 거니까. 예. 호흡 챔버는 지금 보이는 요 부분, 요 밝기, 아, 밝기래. 요 방향, 요 뾰족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 방향이 앞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것처럼 요렇게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2mm짜리 렌치로 요 동봉된 요 나사를 요 앞쪽 구멍을 통해서 요 앞쪽 구멍 있죠. 요 앞쪽에 있는 요 구멍들 중에서 요 위에 있는 요 구멍으로 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넣기 전에 록타이트를 발라줘야 되겠죠. 그 록타이트는 제가 4UAD 대만 MOA 쇼 갔을 때 사왔던 록타이트입니다. 요거 사용을 하면 돼요. 요거를 지금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요게 뭐 가격 가성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간 김에 기념 삼아서 사온 거죠. 편하거든요. 이게 뭐 뚜껑 닫고 이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발라가지고 꼽아가지고 발라주면 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적당히, 토크렌즈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안 움직일 정도로 너무 세게 하면은 요 안쪽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장착이 됐고, 요렇게 하면 장착이 끝입니다. 끝이고, 요것만 먼저, 지금 간편해서 요것만 먼저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트 캐리어, 노즐 장착하는 방법. 그 사장님께서 유저들도 제일 처음에 볼트 캐리어 먼저 조립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뭐 볼트 캐리어 먼저 조립을 지금 하려고 해요. 자, 볼트 캐리어 조립은 뭐 간단합니다. 기존에 있는 부품들 요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없고, 볼트 캐리어 쓰는 부품은 제가 쓸 거는 요거 두 개만 쓰면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쓸 거라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먼저 볼트 캐리어를 방향을, 요렇게죠. 여기 앞쪽이니까 방향을 맞춰서 넣는데 넣기 전에 이제 오일링을 좀 해야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협찬은 아닌데 4UAD에서 제가 샀던 오일입니다. 오일. 이거는 마찰 부위가 이렇게 안쪽, 요 노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 볼트 캐리어 조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요 위쪽에 요거 걸어주고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좌우로 잘
동작을 하네요. 이 안쪽에다가 한번더 오일링을 좀 치는 게 좋겠죠.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윤활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오일을 한 번씩 쳐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미리 윤활되고 요 표면도 오일링을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쪽에서 슬라이드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립을 할때이 부분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요. 이 부분도 오일링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볼트 캐리어 조립은 끝났고, 자, 나사, 동봉대 요 나사 두개 있습니다. 요두 개도 마찬가지로 록타이트를 발라줘야 됩니다. 조금 이게 풀리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록타이트를 조금 여유 있게 발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바르고 2mm짜리 어디가 2mm짜리 육각 드라이버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할 정도면은 이 구독자분들은 뭐 거의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할 정도 수준의 레벨이면은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저 못지않게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해서 토크렌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 딸깍 딸깍 하고 얘는 보통 우리가 록타이트를 바르게 되면 하루 정도 이제 경화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일단 좀 두도록 할게요. 조립은 뭐 간단하네요. 요거 볼트 캐리어 조립은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요거 작동은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요거 볼트 캐리어 집 오일링은 다 해놨고 뭐이 정도면은 조립 잘된것 같습니다. 볼트 캐리어는 잠시 이렇게 두고 이제 챔버 조립은 요 호법 유닛 조립은 했고 지금 이제 아웃바렐의 챔버 요 챔버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지금 PDI 250mm짜리 이너바렐을 쓸 거고 박스 까놨어요. PDI 250mm짜리 이너바렐 쓸 거예요. 쓸 거고 챔버 세트는 다이텍에서 나오는 MWS 챔버 요거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착하는 방법은 요게 이제 빡, 요 홈에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무망치 같은 거 있으면은 고무망치가, 여기 고무망치 갖다 놨는데. 이렇게. 세게 쳐서 넣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요거를, 어이구, 어이구. 아래쪽으로 이렇게. 엄청 빡빡하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치는데, 요렇게 치지 마십시오. 혹시나.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챔버를 눌렀을 때 호법이 정상적으로 보이실지를 모르겠는데 챔버를 눌렀을 때 이렇게 호법이 걸리는 그 부분이 내려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뒤집어서 호법 챔버가 호법 요 누름쇠가 요 안에 있는 레버에 딱 걸리는 것들 딱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면 딱 걸렸죠. 요 상태에서 일자 드라이버로 요 호법을 조절을 해서 정상적으로 호법이 걸리는지 요런 것들. 예, 됐고. 됐고. 오케이. 정상적으로 걸리는 것 같. 저 안쪽에 저 보이시죠? 저 부분. 저 부분에 홈이 딱 이렇게 맞물리는 거.
맞물리는 거가 정상적으로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흡이 걸리니까요.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얘를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요 부분 부속을 넣고 손으로 일단 어느 정도 쪼은 다음에 동봉된 전용 공구로 이렇게 맞추고 손으로 어느 정도 돌리다가 이제 몽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쪼여 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 정도 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완벽하게 튼튼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고정이 됐으면은 핸드가드 조립을 하면 되겠죠. 핸드가드는 여기 육각나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딱 맞아야 되거든요. 요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어디 갔어? 요. 이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제가 바닥에 대고 한번 쳐서 볼게요. 고무망치로 쳐주면 이렇게 유격 없이 정확하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육각 무드나사를 고정을 하면 되겠죠. 육각 무드나사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육각 무드나사 3mm짜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데 록타이트 필수입니다. 어휴, 록타이트 왜다 샜어? 록타이트를 발라줍니다. 타이트를 반 육각 맨치를 나사를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나 둘 됐, 딸깍 정도. 그리고 요거는 하루 정도 경화를 해야 되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조립이 다 끝났죠. 조립이 다 끝났고 기본적으로 얘 조립을 또 해야 됩니다. 얘 조립을 할때 여기에 사전에 이제 우리 이 오일 작업 해야 되겠죠. 오일 작업. 오일 작업은 저는 이렇게 먼저 여기 하기 전에 요 안쪽에도 오일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 안쪽에도 이렇게 오일 작업 오일 좀 쳐서 조립을 할때요 볼트캐리어 요 레버 같이 안 꼽았어요. 레버를 먼저 꽂고 이렇게 하면 안 빠지니까 꼽은 상태에서 방전반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기름이 좀 많이 튀었는데 좀 닦고 저요 상태에서 움직이는 부분 유기수 유격 지금 확인을 좀 하고요. 요거는 지금 쓰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칼라파트에 요게 무드나사로 고정이 되거든요. 요거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요게 무드나사로, 이게, 1.5mm 무드나사라고 하면은 손으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칼라파트 작업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부리시버 작업만 하면 될것 같아요. 요걸로 잠시 빼놓고 하부리시버 작업 요거랑 요거는 제가 지금 당장은 교체를 안 할. 스톡에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요번에 조립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리시버가 지금 요 리시버는 마루이 순정 리시버예요. 마루이 순정 리시버에는 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요그 피카트니 아답터 요 스톡 봉이 호환이 돼요. 장착이 되는데 지금 제가 원래 처음에 생각을 하려고 했던 이
건스 모디파이사 리시버에 하려니까 이 스톡폰 규격이 안 맞더라고. 이게 아마 건스 모디파이는 밀스펙 규격이다 보니까 이 구멍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원래는 뭐야 요 스톡봉에 버퍼만 넣지 않고 스톡봉을 그대로 살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고 지금은 요 같이 보내주신 요 픽카트니 레일 아답터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보내주셨으니까 저는 요거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또 요런 그 아답터 스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 요거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품 요 시어에 들어가는 부품은 요 부분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장착은 요 시어를 누르면 이렇게 살짝 들려요. 들릴 때 일단 먼저 요거를 뽑고 요거를 넣어서 요톡 튀어나온 이 부분이 시어 밑으로 깔리게끔 이렇게 깔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넣고 아래쪽에 요렇게 깔아주면 됩니다. 깔아주면은 요 뒷부분 고정은 요 부분이 안으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조립은 다 했으니까 일단 한번 리시버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고요. 오케이. 쪽. 네. 조립이 잘 됐습니다. 뺄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뒷부분 유격이거든요. 요 볼트 캐리어랑 요 뒤쪽 리시버 유격이 좀안 맞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국내 기술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단차 없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리시버가 두껍습니다. 실총의 그 두께의 그 느낌까지 이거 재현을 한 건지는 저도 실총 사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이 리시버 유격 자체는 없을 정도로 딱 빡빡하게 물리고 있어요. 일단 정상적으로 격발은 잘 됩니다. 단발, 연발, 이렇게. 자, 스톡까지 장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이 실총용 그 장비들은 아 나사 규격이 요건 또 별나사 렌치가 인치 또 미국 인치 기준으로 이런 것들 아 이런 공구들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렌치가 이게 각 나라별로 필요한 렌치가 있어요. 센치가 있고 미리가 있고 인치가 있고 하여튼 일본 방식이 있고 이거 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지만 저처럼 굳이 미리랑 인치 정도만 있으면 될 거예요. 저는 이거 유튜브를 하니까 이런 것들 다 챙겨서 사고 있는데, 네, 일단 조립은 됐고, 요 리시버 이쪽 편에 이렇게 폼이 돌기가 나온 거는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접었을 때 요렇게 지금 이 부분에 닿여서 리시버에 찍히지 마라라는 요 부분 요렇게. 근데 지금 단차가 조금 안 맞네요. 한칸 올려 달아야 되나? 한칸 올려 달아야 될것 같아요. 다시 풀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다 나오나? 접어야 나오겠네. 스톡을 접어 보겠습니다. 접으면은, 위에서 앵글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쪽 면, 요렇게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은, 조립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오, 좋아. 오케이. 작동은 잘 되네요.